빠르다 빨러. 오, 이 뭐지? 이야, 나비 유충.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와, 나비 유충이다. 이야, 나비 유충. 곳곳에 지금 나비 유충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야, 저 밑에도 있네. 이 녀석들은 바로 사향제비나비의 종용 유충들입니다. 지금 번데기 방을 지어야 되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만천에 있는 이 사향제비나비 유충들은 곤충인 이 땡땡님이 오늘 만천에 기증한 그 유충들입니다. 꽤 많이 기증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벌써 이렇게, 와, 보십시오. 번데기 방을 지었습니다. 와, 색감이 완전히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야, 멋있다. 사양제비나비. 오, 요런 형태로 딱 집을 짓는구나. 와, 실리 딱 조실로 버틸 수 있어? 야, 어쨌든 이게 바로 사향제비나비의 번데기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죠? 어허. 야, 유충들도 아주 특별하게 생겼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쥐방울 덩굴인가? 이것도? 자, 바로 사양제비나비의 식초도 이렇게 한 덩어리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번데기 방을 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양제비나비는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그러니 이 녀석들은 지금 거의 종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번데기 방을 지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보여드렸듯이 번데기 방을 지은 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전부 다 헤매고 다니죠. 어디 안전한 데 가서 번데기 방을 틀어야 할 텐데, 이거 바로 위에도 있네. 위에도 있네. 그래야지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장소를 찾아서 계속 다닙니다. 몸에 이렇게 빨갛게 점도 있고, 약간 이 색감이 누가 봐도 좀 위협적인 그런 색감이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약간 독이 있다. 나 건들지 마 하는 것입니다. 이 식초에 약간의 독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양제비나비의 유충들은 새들도 조금 꺼리껴 하는 그런 유충이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우리나라 호랑나비과의 사향제비나비 유충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 멋있다. 정말 사향제비나비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